학교에서 학생들 간 문제가 있어도 방문 상담 중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인지 교사의 잘못을 집중하여 홍보할 때 자책이 되고, 요건 초반부터 담임을 하시게 되면 초반부터 그 끈끈하게 이렇게 한 올 한 올씩 유대끈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밴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신뢰라는 게 갑자기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신뢰는 한번 생겨버리면, 중요한 거, 엄마가 애 말을 안 믿어, 담임 말 믿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담임의 서포터가 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우리들의 거대한 자원, 막대한 자원. 학폭 발생 상황에서 피해자 어머니께서 계속 전화로 화를 내셨던 경우, 여기 한번 보시고요.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간 아이의 학부모를 불러 제대로 관리하고 화를 내실 때, 학교가 왜 애들을 관리 못하냐, 이거는 뭐냐면, 저는 쟤못 이겨요, 이 뜻이에요. 그렇죠? 못 이기는데 저들 어쩌라고요, 이 말이거든요. 여기 제가 학부모 연수한 콘텐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콘텐츠를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원격 연수 여기 한 거예요. 여기 뽀로 나왔죠? 여기 영상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하니까 요 주소를 그런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면, 그 어머니께서 아 이런 방법도 있긴 있네, 애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야단치는 방법이 있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학교 폭력 관련 학생의 부모님께서 학생 말만 들으시고 자기 아이도 피해자라죠. 난감한 경우 있습니다. 가해 학생 학부모가 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내용이 있고요. 학부모 괴담 한번 보시고.